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의 백성들 사모하고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또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도 성령께서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예비한 말씀으로 선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는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선택하시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화려한 이름이나 외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면을 보십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러나 자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한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이렇게 다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화려한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의 스펙이랄지 이력이랄지 외형을 많이 보지만은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준비된 그릇을 쓰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자기 죄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고르시고 선택하시고 당시의 세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 아시는 대로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이러한 죄인들로 알려졌습니다. 로마 정부와 또 동국 정부 이렇게 사이에서 세금을 매기고 또 자기가 더 받기 위해서 좀 추가해서 세금이라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비난과 원망을 듣는 사람들이 세관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관에 앉아있는 레이 마테라는 사람, 오늘 마테라고 바로 나왔습니다만 다른 성경에는 레이라고 나와있고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걸 통해서 이런 내용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누가복음 5장에 이렇게 보면은 고기를 많이 잡은 뒤에 주님께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이 얘기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자기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 회개하라, 뭐 네 죄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고백을 하면서 반응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중요한 대목은 13절입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읽겠습니다.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온다. 아멘. 주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불러서 쓰십니다. 좀 살펴보면 이 세리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자기 죄에 대해서 민감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 있죠, 한 사람? 삭개오입니다. 아마 삭개오처럼 자신의 행동과 잘못된 버릇에 대해서 많은 갈등을 느끼고 많은 스트레스를 했습니다. 세관에 앉아서 자기 직업에 충실했지만은 그러나
많은 성실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악평을 받고 그래서 마음이 떳떳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이 없었습니다. 평안은 하늘로부터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아무리 내가 외적으로 뭘 갖추고 선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남에게 기부도 하고 하는 것 같지만은 평강을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는 마음의 평강을 얻었습니다.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주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너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느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주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레이라고 하는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이 사람을 보시고 주님이 그를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병들고 지친 영혼에게 평화와 육신을 치유하시기도 하지만 또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서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어서 이름을 마태라고 바꾸고 활동을 했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아주 훌륭한 제자가 이 마태의 사상은 굉장히 유명한 많은 내용들을 기록을 하고 또 유대인들을 향한 율법을 잘 아는 이런 분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가면서 훌륭한 제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모든 이 죄악과 정말 이 흙탕물 같은 이 죄악 세상을 버리고 과감하게 버리고 주의 자리를 충성하고 최고의 사람으로 주의 제자가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를 버리고 세속적인 걸 버리고 맹세나는 이런 세속적인 것을 떠나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부르심이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요청한 적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선언을 하시고 그는 두말하지 않고 따라 우리가 앞서서 좀 봤습니다. 8장에도 보면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해서 제자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주님은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 열두 제자들만큼은 자기가 원해서 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 소명, 특별히 말하자면 루터가 주장하는 콜링, 소명이라는 말이 유명한 말이 있으면 마르틴 루터가 주장하는 이 콜링이라는 말은 꼭 주의 종, 사명자, 선교사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마태처럼 현장에서, 일하는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부엌에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마르틴 루터의 주장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자격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아는 것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는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서 선지자로 사명을 주시고 그를 틀어서 그 시대에 유명한
선지자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에 주님께서 불러서 사용하신다. 다윗 왕이 그는 왕이 되겠다고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서민 출신 목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그럼 시편 보십시오. 얼마나 다윗이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고백하고, 왜 그러냐면 감사했어. 나 같은 죄인을 불러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늘 감사하며 충성하는 사무엘상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다윗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죄인입니다. 자기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를 불러서 사용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을 불러서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줄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일방적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교인이 되는 것은 내가 내 발로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친구에 끌려서 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의 길로 들어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신앙생활은 우리 모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초청해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가 좋기 때문에 교회 오면 분위기도 좋고 음악도 좋고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은 것 같아서 교회를 찾아오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주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제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다가 도중에 또 그만둔 사람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런 모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들이 배가 고파서 기다리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런 일이 좀 시간이 지나가고 피곤하고 지쳐서 성경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니라, 제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곁을 떠나니라.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열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떠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께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그리고 열두 명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조금만 마음이 안 들고 기분이 상하면 금방 교회를 안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 고비를 잘 넘기셔야 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세신자 환영회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교회 와서 조금 자기 생각과 교회와 적응을 못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 고비를 잘 넘기셔야 됩니다. 그 고비를 잘 넘기실 때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임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르심이옵시다. 불러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은혜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를 죄악의 길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런 축복이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조상 자녀 대대 하나님께서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다윗에게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의 장막에서 네 집에 등불이 꺼지지 아니하니라. 다윗을 부르시고 축복해 주시고 저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러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라는 말씀이 오늘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죄인 레위 집에 초청되어 잡수실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직접 말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비난하는 투집을 잡습니다. 어떻게 해서 너희 선생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죄인의 집에 들어와서 그들과 함께 어울려 잡수시느냐? 그 말을 전해 듣고 예수님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성한 사람의 의인이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나야 의사가 필요하니라. 세리들과 창녀들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고 병들어 있었습니다. 삭개오도 그랬습니다. 사회에 버림받은 이들은 이들을 치료하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슴에 응어리가 되어있습니다. 아니면 죄, 죄로 말이냐. 그때 당시 기득권층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버림을 받습니다. 그렇게 배려를 받았지만 지금 경제적으로는 그들이 별로 불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마음 풀어놓고 누구하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 궁핍하지 않지만 마음 풀어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가식, 모두가 다 형식 이렇게 살고 있기 도와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병들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이 저들을 만져주셔야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상담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에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나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은 그런 의미에서 종합병원과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이 우리 집사람이랑 저랑 같이 전체 건강 종합병 진단을 좀 받았어요. 여기서 한 30년 살면서 뭐 몸이 아픈지 어디가 병들었는지 어디 뭐 암은 없는지 하도 말하니까 병원을 한 두 주간 뭐 병원만 들어다니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환자가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저도 완전히 환자가 돼가지고요. 종합병원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파킹장은 파킹장으로 찾아가. 돈 내는 데는 돈 내는 데로 줄 서 있고. 의사 앞에 가서 사람이 20, 30년 보통 3분, 4분이 한 사람 진단하고 얼마나 환자들이 많은지 여러분 교회는 종합병원입니다. 많은 죄의 문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가서 진단을 받고 해결을 받고 약을 타가고 은혜를 받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죠. 이게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변질되어 있고 겉으로만 의인인 척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겉으로 의인인 척하고 선한 척했지만 죄는 사람을 불구로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질병은 우리 모든 육체와 정신적인 것, 모든 것을 다 파괴시켜. 생각도 흐트러납니다. 생각도, 판단력도, 창의력도, 이 모두가 다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암덩어리와 같은 것이 죄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의 친구가 되시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만나주시고 그들의 친구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하기를 축원합니다. 원장은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일본의 내천강삼이나 하천풍원이란 분들은 우리보다도 거의 100년 앞선 세계적인 신학자입니다. 내천강삼을 배출한 하천풍원이라는 사람이십니다. 도요히코라고, 일본말로 도요히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일본의 초대 훌륭한 기독교 지도자로 알려져 있죠. 그 두 분의 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번역되어서 평신도들까지 많이 읽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두 사람 책을 다 많이 읽었는데요. 이 하천풍원이라는 분은 본래 창녀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서자 출신이십니다.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서자를, 이 사람을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또 어려서 불행 중 불행으로 그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도 파산을 하고 그가 혼자서 남아서 가난하고 고생하다가 많이 배회를 합니다. 그 전기를 읽어보면 정말 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 마지막에는 자살하려고까지 하자고 하거든요.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아니하고 그는 바닷가에서 운망하면서 세상과 인간에서 원망을 하고 끊임없이 증오하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이런 방탕의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베라는 지역인데요. 얼마 전에 그 한 20년 전에 그 지진난 지역입니다. 고베. 그가 12살 되던 애 길 모퉁이에 서서 있었는데 구세군이 나팔을 불면서, 일본도 기독교가 우리보다 한 100년 앞섰습니다. 구세군 사람들이 거리에서 북을 치면서 나팔을 불면서 노방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소년이 가까이 가서 그분들을 붙잡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분이 유명한 미국의 선교사였는데요. 당신들이 말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서자도 사랑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감옥에 있는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이때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 같은 서자를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길로 그 전도 대원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그가 개종하게 됩니다. 그는 새로운 삶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예수를 발견한 겁니다. 그는 도쿄에서 메이지 대학을 졸업하고 고교에서 신학교를 거쳐서 더 유명한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일본의 두루두루 여러 분야에
기독교의 전도자여 사회사업가가 됐고 세계 2차 대전 이후에는 내각의 일원이 돼서 정치까지 하고 여러 분야에서 그가 일본을 위해서 또 기독교인을 위해서 책도 많이 쓰고 그분 주석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구약 전체 시작 이런 주석도 우리에게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친구이신 주님을 영접하고 그의 부르심을 응답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불러 쓰셨는 하나님께서는 귀한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누구든지 주님 앞에 응답하고 부르심에 대답할 때에 크게 사용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마태가 잔치를 벌립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을 첫 번째 초청하는데 그 초청 자리에는 자신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친구들로 가득 차서 주님을 환영할 뿐만 아니라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 접촉점을 향해 마련한다. 구원받고 용서받은 죄인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노력한다. 은혜는 독식하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은혜 받고 방언을 하고 좋아서 날뛰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주님을 만나도록 접촉점을 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혼자만 구원받고 거룩하고 하늘나라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세리 마태는 틀림없이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세리들을 전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을 것이다. 그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주님을 만나고 제자가 되는 게 있습니다. 안드레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자 그 형 시몬을 데리고 와서 제자로 같이 됩니다. 그 시몬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빌립도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성경을 얘기하면서 내가 만난 그 사람 당신도 만나야 된다 해서 나다나엘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소개해야 됩니다. 교인들은 항상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입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께 주님을 만나도록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는 주님의 귀한 제자가 됐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누구의 부르심을 받아서 따라가고 내 삶을 맡기고 내가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헌신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길이 바뀝니다. 마른 납대기 아무 쓸모도 없는 마른 막대기 하나가 모세의 손에 붙잡힙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세가 붙들립니다.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세리 마태는 자신이 앉았던 죄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크게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됩니다. 철저한 죄인으로 살던 세리의 신분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제자로 변합니다. 놀라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아까 마태복음에 대한 가치, 마태복음 전체를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해 보면은 그 마태의 신학사상과 신앙 대단한 분입니다. 이만한 사람으로 그런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사기 사역에 만족하기 위해서 세관에 앉아서 동족의 고혈을 짰는데 조금도 가치를 느끼지 않았던 세리가
회개를 하니까, 주님을 영접하니까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평범한 자녀지만 저는 늘 이 자리에서 얘기합니다. 꼭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선교사가 되고 저처럼 목사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그러나 꼭 그런 길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우리의 평신도의 자리에서 평범한 직장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고 주님께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평신도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러한 마태와 같은 주님의 손에 붙들리는 부르심에 응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각성하며 돌아갑니다. 주님의 그릇으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좋은 일을 충성했으니 네게 많은 것으로 갚으리라. 이런 축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해서 죄인의 길에서 의인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에게 마태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원하셨습니다.